스치듯이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꼭 1년 만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언제 한번 꼭 같이 좋은 작품에서 연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꼭 선배님과 함께 작품을 하고 싶은데요. 과연 언제쯤 선배님의 새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좋은 작품, 좋은 캐릭터로 다시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고요. 지금 열심히 찾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근데 서현지 씨는 혹시 그 작품을 고르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저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낄 만한 이야기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감이랄까요? 네, 공감이야말로 그 대중의 마음을 여는 열쇠죠. 작품 속 메시지를 잘 표현해서 관객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 배우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마음을 여는 열쇠.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그 많은 열쇠 중에 히든 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김상주 쌈 마이웨이 동국 장혁 그때의 감사를 주셔서 좋게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연기를 하고 있지만 타인의 삶을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준 후보 배우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또 상 보고 있으면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괜히 자만하고 그럴까봐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집에 있는 거는 뭐 하나 있네요. 예비군에서 받은 그 훈련 열심히 받았다고 받은 표창장 하나 있습니다. 지금 되게 배두나 씨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저의 아주 훌륭한 파트너였던 배두나 씨께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작가님도 우리 안결감독님 그리고 우리 재면이 형을 비롯한 우리 모든 배우들 규현이 준혁이 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비밀의 숲을 많이 보셨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 시즌 5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디 비밀의 숲 제가 되게 행복하게 찍었던 비밀의 숲이 시즌제로 갈 수 있게 여러분들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우리 엄마 상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여자 최우수 연기상 우리 품격 리스트 김만준 품이 있는 그녀 김서은 품이 있는 그녀 김희선 결론과 끝은 파멸이 황금 순내 인생 신혜선 마더 이본 흔들리지 않고 발표하겠습니다. 이거야! 네,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이분이군요. 미스트의 김남준 JTBC 미스트에서 성공한 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앵커 고흡연역으로 열연한 김남준 님은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절제된 연기를 통해 전례없이 강렬한 여성 주인공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최고의 여배우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우로서 너무 가진 게 없고 그런 저에게 고향을 만난 거 네,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고향 캐릭터를 만들어내주신 우리 지인 작가님, 강경 작가님 그리고 현실로 만들어준 황지우 대표님 그리고 대진과 만나게 해준 모한일 감독 그리고 미스트 전 스태프와 또 고혜란 스태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스트를 응원하고 고혜란을 응원해주신 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나희, 김찬희, 엄마 상 받았다. 엄마 아름답게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남편 김수훈 씨, 변함없는 사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스티를 하는 동안 내내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스티를 들고 쉬고 계실 저희 고향의 가족.
가장 큰 팬 어머니 당신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이 상을 어머니께 바치겠습니다. 저 김남주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연기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부문 남녀 최우수 연기상 시상에는 전년도 수상자이신 배우 송강호님, 손예진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